누나들이 반타작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잼민이한테 지단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외고 3학년 성적 공개합니다. 100점, 96점, 92점, 50점, 54점. 헛발이 안 나오네. 오늘 이제 중등벨 3회는 동아출판 빠작의 도움을 받아서 총 30만원의 상금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인터뷰가 있는데 중학생 인원분들께서는 내신하고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국어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빠작 중학교제, 고등학생 분들께서는 우리 최신 기출문제 감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깨워주는 고등국어 빠작교제를 저희가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반수를 한다고 했을 때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학 재수학원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중간 탈출을 했나요? 중등벨은 못 참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국어 성적이 좀잘 나오는 편입니까? 아. 오늘 이제 국어 영역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 패션 이과기 때문에. 이과는. 혹시 과탐 선택이. 지구과학, 물리. 야, 물리는 좀. 아니, 그 화학을 도저히 못하겠어서. 아, 물리화학 선택자가 아니면 패션 이과다? 나 유선 씨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참석에 대한 의의보다는 뭔가 본인을 프로모션하기 위한 인스타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좀 수작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옆에 선풍기를 두 개를 쓰나요? 전기세를 굉장히 낭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최근 중등벨에서 신석기 문제 1번부터 틀리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는데 오늘 또 1번 탈락은 아니겠죠? 저 국어는 잘하거든요. 한국사는 자신 없지만 국어는 잘한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 것인지. 첫 번째 빠작 교재 당첨자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탈락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잃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면초가, 2번 설상가상, 3번 풍비박산, 4번 풍전등화. 5, 4, 3, 2, 1, 0, 땡! 잠시만요! 정답은요? 빠밤빰빠밤! 사면초가입니다. 1번 문제부터 엄청난 탈락자 방세합니다. 박수 주세요. 아, 이게 뭡니까? 아, 여경은 씨 누가 봐도 틀렸어요, 표정이. 아니, 설문조사가 다 쳤다고. 제가 1할 때까지 눌러달라고 했는데. 아, 저 이것도 준비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뒤에 지금, 한 분의 지금, 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발언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중등벨 인터뷰에 저주가 있는데, 인터뷰하면 그 다음 단계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정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성화박 씨에게 중학교 빠작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박 씨, 빠작 교재 당첨되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543에 1할 때까지 눌러야 돼요. 늦게 누르면 절대 안, 그러니까 보고 바로 찍는다 생각하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물. 2번, 갈등. 3번, 배경. 4번, 사건. 5, 4, 3, 2, 1, 0. 땡! 갈등입니다! 52명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충분히 중학교 내신 문제에 나올 법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물, 배경, 사건이 정답이고요. 갈등 같은 경우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소설의 한 개념이지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 구성의 일부가 되겠죠? 형 누나들이 반타작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잼민이한테 지단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잼민이의 유쾌한 반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본인 즐겨보는 유튜버 있나요? 미미미노랑 연구TV를 즐겨봅니다. 나중에 고려대를 가려고. 본인이 고려대 가면 몇 학번인지 아세요? 27학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였니? 여러분들 좋습니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이곳에 몸을 던집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대동강, 2번 백록담, 3번 인당수, 4번 청산. 5, 4, 3, 2, 1, 0, 땡! 아, 뭡니까? 정답은요? 빠밤빠밤빠밤! 인당수가 정답이에요. 46명과 함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지영주입니다. 연정 후배라고 하는데 TV 제일 기면 저희 스승에다 영상에도 나온 우리 제이 언니를 여러분 모두 사랑해 주세요. 자, 김연정 미미미도 하나 둘 셋.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었던 순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차피, 2번 하늘, 3번 귤, 4번 자유. 5, 4, 3, 2, 1, 0, 땡! 하늘이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잘하는데? 저번 시즌 우승자인데 오늘 2연속 1등 자신 있나요? 자신은 있지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전 4등에 만족하겠습니다. 오, 이런 배려심까지? 나 이미 1등 한번 해봤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로 이것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들어오세요! 빠밤, 빰, 빠밤, 화면 들어오세요.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보여요. 적심!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적심! 홍심! 모름! 탈락입니다. 자조! 씨앗! 탈락입니다. 필기체! 탈락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홍! 책 받고 싶었는데 죄송! 탈락입니다. 연립삼바 많이 해드시고요. 사랑한다? 나가! 13분이 합격합니다. 정답은 1평단시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화면에 다 들어왔다. 객관식 문제를 모두 마치고 주관식까지 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인터뷰 저주 때문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상금 가져갈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유선 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파이팅 해주세요. 호상고등학교 2학년 신민경입니다. 고2 친구들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어요. 13명 중에 살아남을 자신 있나요? 아니요. 좀 찍어서 맞춘 게 있습니까, 객관식에서? 거의 다 찍었어요. 오, 좋습니다. 과연 다음 문제 잘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으로 민수행도 굉장히 동안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두 번째 주관식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은 내가 그의 이것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식구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0. 정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분명히 탈락합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민초씨, 한지씨,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1명의 참가자와 다음 라운드 합니다. 박수 주세요! 소설 중에는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의 작품이 있습니다. 마치 그 구조가 이것과 같다고 하여 이것식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게 뭡니까, 뭡니까? 정답은? 액자입니다! 유선! 탈락합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선씨. 네, 수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가림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정회도입니다. 회도. 목표로 지망은 학과가 있나요? 영어교육과 가고 싶습니다. 본인 교사가 되고 싶다 혹은 강사? 교사. 오, 일단 교사. 오, 좋습니다. 혹시 appreciate 뜻이 어떻게 되죠? 뭐라고요?
알았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연극의 대본인 희곡에서 관객들에겐 들리지만 무대 위의 상대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은? 제가 들어주세요 할 때 들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땡! 들어주세요! 빠밤! 빰! 빠밤! 아... 정답은요? 방백입니다! 탑2만 남습니다! 외고도 연구가 성화방에 올라갑니다! 박수 주세요! 아쉽지만 오늘은 3등이 없습니다. 1, 2등에 몰빵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 29만원, 2등에게 1만원은 좀 그렇지? 얘들아? 성화박 씨 중3이라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와, 모든 중학생들이 성화박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성화박 씨 10만원 확정이거든요?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본인이 10만원을 탄다면 뭐 하고 싶어요? 쇼핑? 아, 좋습니다. 성화박 씨 1등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적당히 즐기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 진짜로? 일단은 결승전 문제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윤동주는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 작품을 남긴 인물로 1945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29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가 세상을 떠난 뒤 발관된 유고 시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0, 9, 8, 7, 6, 5, 4, 3, 2, 1. 들어오세요! 빠밤, 빰, 빰! 정답은요! 하늘과 바람과 별 같습니다! 우승자는 2회 우승자! 외고도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씨. 아버지 생신 선물로 제가 사드렸습니다, 이 책을. 뭐라고요? 아버지 생신 선물이요? 아버지 생신 선물로. 윤동주 세트, 이제 연필도 있고 시집도 있고 이런 거 사드렸거든요. 20만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렇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아니, 다 맞췄어요. 우승하면 성적표 까겠다고 했거든요. 네, 성적표 한번. 중등배 2회 연속 우승 울산외고 3학년 성적 공개합니다. 와, 이거 이거 칠모예요? 이거 뭐야? 이거는 육모야? 칠모야. 칠모 원점수야? 100점, 96점, 92점, 50점, 54점. 예, 뭐. 헛발이 안 나오네. 본인 의대하고 공대 아직 고민 중이라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사범대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 서리도 노릴 수 있잖아. 일단 중등벨 왕중왕전 아마 연말 때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먼저 나와주시죠.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화박 씨. 아, 너무 아쉬워요. 전국권 성적대 입시 준비한 친구하고 만났는데. 아, 제가 준결승까지 올 줄 몰라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성화박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중등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신 분들께는 동아출판에서 중고등 국어 문제집 부화작을 드립니다. 국어 내신과 수능의 빠른 시작! 빠작!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바!